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어떤 것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지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권희 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 압축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먼저 이청원 FA의 시장에 대한 키워드 한마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FA는 바로 2차 전지라고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청원 FA님, 오늘 2차 전지를 고르신 이유, 2차 전지라고 오늘 시장을 압축해서 키워드로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흐름 자체가 조금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베타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베타 계수라고 하는 게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대략 24% 정도가 빠졌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베타 계수가 1이 안 돼요. 그게 의미하는 건 시장보다 덜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 대략 지난 2월 3일까지 11%가 올랐는데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은 지난해 코스닥 지수가 34%나 하락할 때 그것보다 월등히 낮은 하락률을 보였고 올해 LNF 같은 경우는 베타 계수가 거의 이 정도까지나 나올 만큼 시장 상승률 대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정성적인 분석인데요. 이렇게 베타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런 것을 모두 배제한 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시장보다 덜 빠지고 올해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은 딱 두 가지 LG화학과 삼성 SDI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LNF 그리고 에코프로 마지막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의 키워드는 2차전지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차전지와 관련된 어쨌든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고 시장에서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2차전지 셀 업체들의 주가는 그다지 오늘 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또 LNF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나마 좀 힘을 보태주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오늘 좋은 시세를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랬죠. 계속 시세를 나타내면서 오늘도 역시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까? 2차전지 관련해서. 네, 관련해서 역시 종목들을 조금 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의 매출, 거기서부터 출발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수준의 매출 수주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2021년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2000%라고 게재되어 있지만 사실 해당 사업 부분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 부문에서의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매출은 월등히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이슈가 시장에 전해졌을 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극재와 관련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LNF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보였던 그 낙폭이 모두 다 만회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과 코스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코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일정 부분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올해 3월 28일까지 시장은 반드시 오를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기준 대략 2570포인트까지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에코프로 BM이나 LNF와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얻지 않을까 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6월 27일에 기록한 156,6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 27만 9천원 정도인데 결국 다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보이는 산업 성장성이나 실적 결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 만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들 뭐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과 함께 동반해서 흐름을 같이 할 것이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러면 뭐 마지막에 종목 간단하게 언급은 해주셨지만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하나 딱 확인하자면 역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공급 부문에서의 매출 비중이 분기 보고서 상으로는 거의 99.6%입니다. 사실상 전체 매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 삼성 SDI형 포스코케미칼의 매출 수주라고 하는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양극재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포스코케미칼이 전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업도 결국에는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에코프로 BM도 일정 부분 다른 기업과의 관계, 협력을 토대로 양극재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5.8% 증가한 1조 9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3% 정도 증가한 970억 원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증설과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유출을 계속해서 보인다는 점 토대로 추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매출액 증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용 배터리가 되겠죠. 최근에 테슬라가 되든 현대, 기아, GM까지 무언가 모르게 차량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도 좋습니다. 그런 경영 환경이 결국에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경영 환경으로 변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이청원 FA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걸 저희가 이 두 분의 전문가께 공통으로 좀 뭐 이 키워드를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권희 부장님은 2차 전지라는 이 키워드를 보고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종목을 생각하셨을지도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이권희 부장님은 이 2차 전지 키워드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놓쳤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예. 아주 오늘 사실은 이제 또 시장이 빠지니까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베팅이 여전하다. 뭐 에코프로 BM이 1년에 5조 매출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1조 4천억이었는데 뭐 한 4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5조 때문에 올랐다라고 기사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예. 뭐 영업이익이 안 좋다고 깔 때는 언제고 이제 올리죠. 예, 그러니까 네.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도 뭐 증설은 계속 5.5배 더 한다라고 하니까 2030년까지 그러면 매출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이어갈 거다. 뭐 순환매를 하면서 돌아갈 텐데 결국엔 가장 핵심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양극재는 하이니켈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진행하는 하이니켈 쪽의 그 진행은 어느 정도 기술은 이제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네. 이제 얼마나 파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결국엔 근데 음극재 쪽은 아직도 실리콘의 함량을 얼마나 더 높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실리콘의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의 함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첨가제를 납품하는 CNT 도전제를 납품하는 나노신소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노신소재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나노신소재 충분히 좋은 올해 음극재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일단 뭐 지금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네. 항상 이쪽 성장 섹터들 보면 성장이 뻔하게 보여진 상황에서 계속 밸류에이션을 낮추면서 올라가는 그런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고 이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졌습니다. 네네. 그거 마찬가지로 나노신소재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CNT 음극재 관련된 CNT 도전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과 더불어서 양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의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음극재의 기술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충방전의 효율성이라든지 뭐 주행 거리가 확장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확장은 음극재에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다 올해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쪽에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나노신소재는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2차 전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응급제 쪽에 조금 더 이건희 부장은 집중을 해서 나노신소재,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나노신소재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희 부장은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를 했을지 한마디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건희 부장의 오늘 시장 키워드 한마디는 바로 중국 리오프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건희 부장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부장님 이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말고 올라가는 거 찾으면 중국 리오프닝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 뭐 더 안 좋은 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 좋아지는지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다시 올라가는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단은 화장품 관련해서 막 올랐다가 지금 화장품들은 또 쉬고 있고 뭐 여행주들도 한번 올랐다가 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항공주들은 오히려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 소비재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중국 리오프닝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당장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뭐 IMF 때 기록했던 것보다 1월 한 달이 더 많이 안 좋았다. 무역수지가 이렇게 네.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엔 중국과의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 폭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동안 팔던 거를 못 팔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았다는 부분. 그래서 반도체든 제조업이든 뭐 소비재든 간에 지금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당분간의 경제 여건을 어떻게 좋게 해주느냐 나쁘게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또 이제 폭스콘에 뭐 직원이 뭐 죽었다, 뭐 자살했다, 뭐 앞부터 시작해서 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왔었죠. 네네. 근데 지금 중국 리오프닝으로 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2% 급증했다라고 좀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중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제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애플도 열심히 지금 찍어내기 위해서 폭스콘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워낙 또 지난 작년에 비해서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뭐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2월 달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중국인들의 비자를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쌍방 간에 조금 좀 격한 반응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욕하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욕하는데 어차피 이쪽은 서로 한쪽이 열어야 반대쪽도 열 수 있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총리가 결국에는 뭐 한 발 물러서면서 2월 중일에도 괜찮으면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열릴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장 지금 왜 다른 나라들은 중국 관광객들을 받으면서 관광 수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국내만 지금 사실은 뭐 정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도에 한 600만 명 이상이 중국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보니까 예, 2022년 작년 한 해 22만 명 왔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그쵸. 줄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전처럼 600만 명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또 이 명동 거리가 좀 달라질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가보시면 사실은 생각보다 중국 말고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돼서 뭐 네. 소비재도 좋지만 여러 가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에 뭔가 그리고 이 중국 리오프닝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종목을 볼까요? 지금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일단 지금 종목은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뭐 효성 TNC부터 시작해서 별 이제 화학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다 올라오는데 네. 저는 일단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중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된다, 본격적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부터 올 거고 그러면 비행기를 좀 비싼 비행기를 타고 오겠죠. 네.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세기를 타고 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기를 타고 어디 오냐? 뭐 카지노를 먼저 가겠죠. 네. 그동안 못했던 VIP 대접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카지노를 가장 먼저 갈 걸로 보고 있어서 저는 탑픽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타고 오려면 결국엔 또 이제 항공주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보면 뭐 제주도에 이제 호텔 사업을 하고 있고 카지노 사업도 하고 있고 여행 사업도 하고 있고 부서는 한 네 가지 정도 되지만 사실은 투자의 포인트는 카지노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내 분들이 그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 열심히 간다고 해도 사실 롯데관광개발이 돈을 버는 건 사실 없습니다. 별로. 예. 그러면 결국 카지노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의 VIP들이 오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소식만 들려도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라는 위치가 강점도 될 수 있지만 약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이제 VIP들을 모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띄워서 일부러 손님들이 와서 이제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네. 뭐 올해는 뭐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을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천원 FA에게 한번 또 반대로 이 키워드를 저희가 공유를 했잖아요. 네. 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SM 생각했었습니다. 아, 엔터주를? 예. 왜냐하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2월 3일까지 시장도 이미 더 민감하게 움직인 종목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덜 빠진 종목 시가총액 코스닥 기준으로 30개 종목 중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이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 중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SM이에요. SM 같은 경우 올해 베타 개수가 1.45 정도가 나왔고요. 지난해는 오히려 상승 마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해 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음원과 음반에서의 매출이 대략 4,500억 원 그리고 8,000억 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SM은 물론이고 기타 매니지먼트사 모두 다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꺾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도 더 좋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SM이라고 하는 종목을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건희 부장은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오늘 결국에 시장에서 두 분이 알려주신 키워드 2차전지와 중국 리오프닝주들만 그나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한 종목씩 뭐 카지노나 항공 쪽도 언급을 해주셨고 이천원 FA는 엔터 쪽도 결국에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두 분의 키워드로 함께 시장을 정리해봤는데요. 2차전지 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최근의 흐름 타서 결국엔 시장이 요즘에는 가는 종목이나 섹터만 좀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첫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천원 FA와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